제 뒤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영상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요. 한편으로는 훈훈함이 느껴집니다. 작은 영웅들이 생각납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황색 전멸등 교차로입니다. 블박차에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이제 39개월 된 아기 가겠습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 자, 아빠랑 엄마랑 아기랑 같이 황색 전멸등 시속 28km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넘어졌습니다. 두 분. 문좀 열어줘, 문좀 열어줘. 애기 울고요. 세 분, 네 분. 네, 차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아이쿠, 만만치 않습니다. 아, 옆에 또한분 계시네요. 전부 다섯 분. 아이쿠, 아이쿠, 겨우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어느 쪽으로 넘어진 건가요? 왼쪽 앞바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충돌 이후 우리 차 왼쪽 앞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생긴 스키드 마크. 그러니까 운전석 쪽으로 넘어졌겠죠? 왜냐하면 조수석 뒤를 때려서 이렇게 넘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빠도 깔리고 애기도 깔리고 상대차가 사고 나기 전에 스키드 마크를 형성하면서 와갖고 블박차를 때렸답니다. 그리고 상대차는 블박차 때리고서도 멈추지 못하고 충돌 후에도 스키드 마크가 생겼답니다. 이곳은 이렇게 블박차는 이렇게 가고 있었고요. 상대차는 이렇게 오고 있었답니다. 여기도 왕복 3차로, 여기도 왕복 3차로, 여기도 왕복 3차로, 여기만 왕복 4차로랍니다. 상대차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상대차가 한 시속 70, 70 내지 80. 네. 사고 뒤 상대차 바로 뒤에 따라오던 봉고차 운전자의 진술로는 상대차가 7, 80 정도로 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박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 멀리서 찍은 CCTV가 있습니다. CCTV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지금 차가 오고 있습니다. 네, 차가 오고 있는데, 아, 조차 말고, 그 다음이군요. 차한대 지나갔고요. 아, 맞네. 조차 맞네. 조차 맞아. 아이쿠. 네, 저렇게. 다시 한 번요. 차가 거의 횡단보도 앞까지 왔는데, 저렇게 들이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러는 상황 보면은 블박차가 왕복 4차로 중에 중앙 부분을 넘고 그리고 횡단보도 거의 앞에까지 왔으니까 4분의 3 이상은 지나온 거죠. 근데 상대차가 블박차는 시속 28 정도로 왔답니다. 오고 있죠. 블박차, 네, 블박차 쪽 오고 있죠. 신생차 오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상대천은 내가 더 넓다 이런 주장 하겠죠. 그런데 저 정도면은 블박차가 한 2초 정도 먼저 진입한 것 같습니다. 2초, 한 1.5초 내지 2초 정도 먼저 진입한 것 같아요. 근데 상대차는 상당히 빨라 보이죠? 블랙박스, 저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그리고 빨랐으면 저렇게 세게 넘어뜨리죠?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당히 힘이 세고, 브레이크도 못 잡던 것 같죠? 이럴 때 과실비를 어떻게 대야 옳습니까? 이럴 때 신호도 없는 교차로니까, 황색점 멸등이니까, 쌍방 과실해야 될까요? 질문자, 넘어졌던 차, 그 차의 잘못은 뭘까요? 그 차가 들어올 때, 만일 상대차가 시속 7, 80km가 맞다고 그러면, 1초에 20m 이상이죠? 그러면 사고 나기 전에 2초 전에 좌우를 봤을 때, 40m 저 뒤에 있었어요. 40m 저 뒤에 있는 차, 그 차를 먼저 보내준 게 옳을까요? 황색점의 신호에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검은 차와 흰색 차. 지금 흰색 차인지 은색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차와 흰색 차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몇대 몇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정도면 현저한 선진입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따라서 100대 0이다. 아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빠르게 달린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보고, 오, 저차 빠르네. 그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서 블박차에서 잘못 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문좀 열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막 그냥 애기 울고 그런 상황에서 이 차의 애기가, 네, 39개월 된 유아. 그리고 엄마, 아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대요. 2주 진단식 나왔대요. 100대 0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차를 세워주신 지금 다섯 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영차. 네, 지금 한분더 계세요. 네. 자, 하나, 둘. 저 기름까지 흐른 것 같아요. 바닥에 보면은. 예. 으쌰, 으쌰, 으이차. 네, 저 여성분까지 다섯 분. 네. 저 작은 영웅들께 같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십시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